네. 자, 우리 현아 씨. 네. 저기 롤모델이 있잖아요. 롤모델. 저의 노래 롤모델. 하시기 전에 예. 내가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아, 저의 생각했을 때 롤모델은? 나의 롤모델이 있잖아요. 네, 있지요. 네, 누구신가요? 어떤 분을 저는 닮고 싶으신가요? 그냥 감히 버릇없이 이미자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그럼 꿈이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게 네.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면, 트로트 가수라면 당연히 이미자 선생님을 꼽을 거예요. 그건 건방진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음반에도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수록을 했어요. 네, 우리 이혜진 씨도 이미자 선배님 노래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는데 저는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은하 선배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은하 아, 선배님. 이은하 선배님 보고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셨군요. 이은하 선배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하고 항상 울음이 납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면 이따가 이은하 선배님 노래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네. 우리 공연아 씨, 우리 이혜진 씨 여기서 이제 우리 퀴즈 한번 하고 들어가자고요. 제가 이제 새롭게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 퀴즈 쇼를 마련했어요. 네. 퀴즈 쇼. 자, 팡팡 퀴즈 트롯 가요 쇼! 얘기를 안 해도 아니에요. 참 네. 쿵짝이 잘 맞는 우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을 건데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선물. 네, 이 앞에 보이시죠? 복주머니. 네. 제가 선물을 또 준비해 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두툼해. 1등, 이제 여기서 승리하신 분께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음악을 틀어 드릴 거예요. 네. 네. 음악이 흘러나오면 노래 제목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노래 제목을. 자, 구호 만들어 주세요. 구호. 구호. 예. 현아. 우리 공연하 씨는 현아. 현아. 네. 우리 저는 혜진. 혜진. 네. 네. 자, 지금 노래가 나왔다 생각하고. 자, 노래 나왔다. 현아. 혜진. 우리 이혜진 씨가 조금 빨랐어요.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잘 듣고요. 노래 제목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항조의 거짓말. 와, 아~ 맞췄어요. 박수. 근데 아, 이게 저는 한번 하는 게 아는데. 아니에요. 3, 3세번이에요. 네. 3세번이세요. 설마 예행 연습은 아니시죠? 제 예행 연습이라고 한번 아니요, 해줄까요? 아니요. 저는 퀴즈에 약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또 공연아 씨 그러면 또안될것 같아서. 자, 또 두 번째 노래 들어갑니다. 잘 듣고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삼세판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현아 씨는 1점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공연아 씨.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노래 배달이 제목. 처녀. 우와! 오늘 선물을 우리 공연아 씨가 가져가게 된것 한 바퀴 됐습니다. 우와, 저 처음이에요. 아니, 우리 혜진 씨 노래 그렇게 오래 아니, 하시다니. 알았는데, 제가 원래요, 양보했습니다. 퀴즈에 나오면은 알았던 노래들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네. 방송이에요. 맞아요. 저는 저 한 지금 번도 못 맞춰갖고. 선배님들에서 양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혜진 씨가 제가, 조금 젊은 관계로 조금 양보하신 거죠? 네, 어차피 제가 가져가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양보했습니다. 야, 잘 맞추시네요. 우리 오, 아니 공연아 씨 처음이에요. 원래 메들리 하셨나요? 메들리 했었죠.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원래 메들리 많이 한 가수들은 노래를 많이 알아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냥 나왔던 노래들 다 알면 너몇 살이야?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너몇 살인데 너 태어나지도 않았던 노래를 어떻게 맞아요. 아느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메들리 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 이혜진 씨, 우리 분발해 주세요. 네. 혜진! 하나, 아, 둘, 아니, 셋, 아, 갑자기 생각이 또안 넷, 나네요. 다섯, 땡! 현아 씨!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안 나요? 아는 노래는 맞는데,
뭘까요?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뭘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는 10분 내로였습니다. 우리 김현자 씨의 노래예요. 자, 이제 또 나갑니다. 잘 듣고 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혜진! 네, 혜진! 일단 고향역! 와! 나와서 네, 보니까 고향역! 2대1입니다, 2대1! 야, 이거 누가 가져가실 줄 몰라요, 이거! 2대1! 네. 자, 잘 맞춰주세요! 네. 자, 나갑니다! 생각 안 나요? 현진! 네? 실갑산! 땡! 현아씨? 알아요? 몰라요? 저기 강진의 강진 노래 그 지금 달도 밝은데 땡! 회룡포였습니다. 아, 강민진씨 예. 회룡포 네, 아. 2대1 자, 음악 나갑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다 아시는 노래로 제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세요? 재밌는데요? 들려주세요. 자, 나갑니다. 이건 발라드 쪽에서 많이 부르죠?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를 좀 드릴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미. 응? 나미. 나미 노래예요. 생각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힌트까지 드렸잖아요. 슬픈 인연입니다. 아니 가수 이름까지 얘기해줬는데 그 정도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났어요. 긴장을 많이 자, 했어요. 그러면 또 한 곡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공연아 씨가 2, 우리 이혜진 씨가 1입니다. 현아! 네? 천년지기. 이야! 박수 박수! 우와! 네, 우리 공연아 씨가 이겼습니다. 혹시 축하드립니다. 천년지기 아셨던 노래 아니에요? 아, 천년지기 그 유진표님이 네. 저하고 한 35년 지기세요. 아, 친구시죠? 예. 오빠시죠? 오빠시죠? 아유, 네. 그냥 잡음 드시려고 그래요. 그럼요. 큰일 나지요. 아, 그래서 이제 탁 맞추셨군요. 네. 우리 이제 공연아 씨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명절 때 저도 키스겠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또 우리 퀴즈쇼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뭐 있을까? 근데 우리 퀴즈 말고도 이제 이렇게 몸으로 하나 좀 게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조금 준비해보기로 하고요. 네. 또 이제 2017년도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공연아 씨부터. 저는 올해 이제 3년차가 되니까요. 3년차가 되니까 공연아로서 당신은 나의 사랑이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도 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해서 올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에요. 네, 그 꿈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이혜진 씨. 네, 저도 앞에서 공연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나의 사랑하고 잊으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방송과 저도 행사와 또 하여튼 여러분들을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이혜진 씨도 네, 바라는 대로 꼭 되시길 바라면서요. 네. 당신은 나의 사랑, 공연아 씨. 네. 나의 사랑아, 이혜진 씨와 함께 지금까지 했습니다. 두 분 노래 대박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네. 네, 또 우리 한국 가요방송 정가연 트롯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네요. 네. 네. 저 거기서 또 아주 멀리서 아주 멀리서 대만에서 너무 아쉬웠대요. 대만에서 네. 오셨죠? 인도에서 네. 오셨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네. 오셔서 네. 네. 이렇게 오늘 날씨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가요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전가연 진천아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시청자 여러분 하시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